네, 이번에는 멜리펀트 박재환 대표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박재환입니다. 네, 멜리펀트에서 선보이신 시소 서비스 어떤 것인가요? 네, 저희 서비스 시소는 예비 스타를 꿈꾸는 뮤지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. 그래서 스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팬들이 직접 올린 직캠들,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필할 수 있는 직캠을 올리고 자기의 아티스트로서의 가치를 선보일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멜리펀트 시소를 통해서 성공한 뮤지션은 누가 있을까요? 지금 예비 스타를 꿈꾸는 뮤지션이 많은데요. 오늘만 하더라도 MIK 2017에 무대에서 앙코드라는 친구도 저희 시소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또 팬들의 성원으로 오늘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. 전 계속 똑같은 걸 하면서 더 성장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앨범을 더 내면서 여행 자체를 아예 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터뜨리고 그런 방식으로 제가 모든 하는 일이 즐거우면서 돈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.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저희는 팬덤 기반 성장 플랫폼인데 저희는 팬과 아티스트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머신러닝 기반 추천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고요. 두 번째는 각 아티스트별로 팬덤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기의 팬덤이 얼마나 큰지, 그리고 그 팬덤의 그 파워의 강도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성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는 포인트가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럼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? 지금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 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. 지금 현재 약 5만여 명의 그 팬들과 아티스트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데, 이제 글로벌리 지금 일본과 동남아 쪽의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그 다음 목표입니다. 네, 지금까지 멜리펀트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